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데 예, 다 민달팽이가 뚫어놓은 것들입니다. 예, 팡이싹 불쾌해충 유인구제제. 예. 예, 안녕하세요. 생태톱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지금 청경채가 한창 크고 있는데 청경채 잎에 구멍이 숭숭 났어요. 아, 이 주범은 바로 민달팽입니다. 예, 달팽이들, 민달팽이들이 아주 극성입니다.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네, 하나에, 으쌰. 어휴, 이 작은데, 두 마리씩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또 쫙, 자그마한, 네, 민달팽이가 또 있습니다. 완전 민달팽이 천국이네, 천국. 아침에 민달팽이가 많이 끼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얘들은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예, 그 지금 구멍이 많이 뚫렸는데 방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토양 속에 토양 속이나 밑뿌리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나와서 잎을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퇴치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팽이싹이라고 하는 복종류, 그러니까 달팽이류를 잡는데 쓰는 농약입니다. 보통 여기 이제 주성분이 메타알데히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메타알데히드는 복종류를 죽이는 살충제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동용 난로 연료도 쓰고 있고요. 용량은 50g 들었는데 지금 8제곱미터에 40g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경작하는 면적에 딱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쓰면 안 되고 물에 녹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물을 주었다면은 다 물이 스며들어간 다음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시기는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건데요. 유인을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예. 자, 이렇게 알갱이로 생겼는데요. 자, 이거를 예, 군데군데 쭉 가면서 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몰하는 지역에다가 자, 이렇게 한 개씩 예, 사이사이에다가 달팽이들이 청경채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구멍이 숭숭 뚫렸어. 얘들이 엄청 뭐, 좋아하나 봐. 야들야들하니 맛있나 보네. 아침에 볶아 먹으니까 맛있지. 식어도 맛있던데. 아, 그거 먹었어? 응. 몇 개 조금 남았길래 좀 몇 개 쪼아 먹었더니 마라탕에서 넣어 먹는 게 좋아. 마라탕 재료로 딱이지. 본격적으로 수확해서 먹을 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도 큰 거 아니야? 더 크나? 밑이 넓적하게 커야지. 아, 약간 가늘다랗긴 하다. 감자가 이렇게 크네. 감자 털게 됐지. 이거 감자야? 감자가 이렇게 크다? 냄새가 쫙 올라온다. 약간 뭔가 시큰거리는 냄새인데? 요즘 이렇게 청경채를 솎아 먹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할 때가 돼가죠. 근데 이렇게 민달팽이들이 극성을 부리네요. 솎아 먹고
좀 방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어요. 예, 아침에 보면 예, 민달팽이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녁 때라서 예, 아직 얘들이 땅 속에서 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밤 10시인데요. 민달팽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하러 왔습니다. 예. 지금 예, 보면 예, 지금 예, 이렇게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민달팽이가 보이네요. 아침에 예, 여기 보면 지금 보이는데요. 민달팽이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긴 했는데 예, 그래도 보이네요. 아직까지 예, 약재가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경과를 더 보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민달팽이들이 엄청나게 갉아먹어요.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 끝에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도 예, 많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게 예, 이런 것들이 예, 이파리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예,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 보시면 이파리에 구멍들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예, 뭐 큰 구멍도 있고 멀쩡한 게 없을 정도로 예, 구멍을 뽕뽕뽕 뚫어 놨습니다. 자, 온실한 청경채 밭에 달팽이들 어떻게 좀 잡혔나요? 좀 3일째입니다. 예, 팡이싹을 쓴 지 3일째가 됐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출몰했던 지역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땠는가요? 예, 여기 보니까 죽어 있는 흔적이 있네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예, 팡이싹 효과가 있었네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 여기 보면 예, 까맣게 보이죠? 예,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네요. 예, 완전히 박멸된 건 아니고 그래도 막 그냥 여기저기 계속해서 구멍을 뚫어놓는 현상은 없어졌어요. 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이 정도면 예,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예, 민달팽이도 뭐 어느 정도 먹고 저희들도 사람도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3일째 100%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보이긴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물을 줘도 될 것 같아요.